네, 반갑습니다. 오늘도 함께 수업을 할 건데, 오늘부터 이제 2단원이에요. 지난 시간까지 이제 1단원 다 정리했고, 오늘부터는 시스템과 상호작용이라고 하는 2단원의 내용을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볼 거는 역학적 역학적인 이 시스템이란 무엇인가. 그래서 이제 여기에 관련된 내용들을 볼 건데, 뭐 우리가 흔히 많이 들었던 뭐, 속력이나 속도에 대한 개념, 가속도에 대한 거, 그다음 뭐 운동량이나 충격량 이런 부분들을 함께 정리하는 시간입니다. 물리파트라서 좀 많이 어려워하는 친구들도 있는데 간단하게 이제 정리를 해보다 보면 아 이게 이런 의미였구나라고 쉽게 또 다가올 수 있을 거예요. 중학교 때 물리를 어려워했던 친구들 그리고 앞으로도 물리를 혹시나 어려워할 수도 있겠지만 뭐 물리가 재밌는 친구들은 제외하고 물리를 잘 모르는 친구들도 쉽게 들을 수 있도록 그리고 잘하는 친구들 같은 경우는 한 번 더 이제 가볍게 정리한다라는 생각으로 이제 보시면 좋겠어요. 이제 물리 파트 그냥 이렇게 다가서기 힘들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해야 되잖아요. 안 할 수 있진 않지. 그러니까 해야 된다면 기쁜 마음으로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뭐에 대해서 이제 처음 볼 거냐면은 물체의 운동이라는 걸 가지고 이런 주제로 함께 알아볼까 해요. 물체가 뭐 한다? 운동을 한다. 우리가 이제 물체 같은 경우 이제 운동한다라는 건 뭐예요? 움직인다라는 거. 움직인다라고 하는 거는 위치가 뭐 한다? 옮겨지게 되더라. 얼만큼을 걷느냐? 뭐라고 얘기해요? 얼마를 이동했느냐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 다음에 원래 위치에서 어디로? 얼만큼 움직였냐? 위치가 얼마나 바뀌었느냐? 이런 개념들까지 해가지고 함께 좀 정리를 해볼 거예요. 그래서 이 물체의 운동에서 처음 기억해야 될 거는 뭐다? 이 위치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첫 번째로 이제 볼 거는 뭐냐면 자 얼마를 이동했느냐라고 하는 이동거리와 자 그 다음에 얼마를 움직였느냐 위치의 변화량인 변위에 대해서 먼저 함께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위에 뭐 이렇게 있죠? 화살표가 있는데 방향을 의미하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볼 수 있도록 하죠. 근데 이동거리는 뭐냐? 총 이동거리. 얼마만큼을 움직였느냐? 움직인 거리죠. 움직인 거리를 이동거리라고 하고 변위라고 하는 거. 변이라고 하는 거는 뭘 얘기하는 거냐? 위치 변화량입니다. 그럼 이 둘이 무슨 차이가 있느냐라는 거죠.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그걸 한번 봐야겠죠. 그래서 이동거리와 변위의 의미에 대해서 먼저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한번 예시를 들어볼게요. 여기를 A 지점이라고 해보고 A 지점이 있어요. 여기가 이제 B 지점입니다. B 지점. 자, 이 A와 B 사이의 거리는 얼마냐면 A부터 B까지 이렇게 있을 때 A와 B 사이의 거리는 총 얼마냐면 5m입니다. 5m. 근데 A에서 B로 가는 길은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어요. 자, 첫 번째 길, 1번 길 같은 경우는 이렇게 가는 1번 길이 있고요. 1번 길이 있고 그다음 여기 노란색으로 되어 있는 2번 길이 있는가 하면 자, 그다음에 이렇게 되어 있는 3번 길이 있습니다. 길이 총 몇 가지예요? 세 가지예요. 여러분이라면 어느 길로 가시겠습니까? 1m, 1m 아니야. 1번에 한 6m 정도 되고, 자, 3번엔 얼만큼 되느냐? 한 7m 된다라고 했을 때. 만약에 여러분이라면 어디로 가시겠습니까? 당연히 제일 가까운 직선 거리, 5m의 거리를 가겠죠? 자, 근데, A, 1번, 2번, 3번의 길이 있을 때 A에서 B로 가는 동안 세 사람이 서로 다른 길로 이동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1번 길로 간 사람은 총 얼마를 움직인 거예요? A에서 B까지 가는데 얼마? 6m를 이동을 했고요. 자, 2번으로 간 사람은 얼마를 이동했느냐? 5m를 간 거죠.
그 다음에 3번 길로 간 사람은 얼마를 갔느냐? 7m를 갔다 라고 했을 때, 그래, 갔다 라고 했을 때, 자, 그러면 세 사람의 간 거리, 1번은 아 6m를 갔구나, 2번은 5m를 갔구나, 3번은 7m를 갔구나 라고 하는 서로 다른 뭐가 생겨요? 이동 거리가 생긴다 라는 거지. 그래서 이런 것을 우리는 이동 거리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총 얼마 갔느냐 라고 하는 거죠. 총 얼마 갔냐 라고 하는 부분이고요. 근데 셋 다 동일한 건 뭐예요? A에서 B로 갔다라는 건 도착 지점은 동일하잖아요. 이 출발점과 도착 지점 위치가 얼마나 바뀌었느냐라고 하는 건 이거는 이제 우리가 변위라고 하죠. 변위.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보자면 A에서 B로 간 건 다 어때요? 다 똑같죠. 그럼 이동 거리에는 차이가 있어요, 없어요? 길에 따라 이동 거리는 차이가 있죠. 근데 변위는 다 어때? A에서 B로 간 건 다 동일하다라고 하는 건 위치의 변화는 다 똑같더라. 그래서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이동 거리라고 하는 거는 과정을 다 포함을 한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 변이라고 하는 건 처음과 끝, 그러니까 결과론적이다 라고 좀 생각을 해봐도 조금 이해는 되지 않을까 싶어요. 말이 어렵다면 한 가지 예시를 더 들어서 나타내 볼게요. 아, 그 전에 변이라고 하는 건 결과적으로는 뭐냐면 위치의 변화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최단 거리, 최단 거리는 곧 뭐예요? 직선으로 표시할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A와 B, 직선으로 보자면 5m. 이게 변위가 될 수 있다라는 거. 그 다음에 이제 하나 더 보면서 또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예시를 하나 들어보자면 자, 여기가 A 지점이 있고요. 여기가 B 지점이고요. 자, C 지점이 있습니다. 잘 보이죠? A, B, C 있을 때 자, 어떤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B점에 있다가 가까이 거리는 3m씩이에요. 뭐 친구 집에 놀러 가려고 했나 봐요. 그래서 A가 요 사람이 이제 어떻게 갔느냐? 처음에 이제 C로 갔다가 자, C로 갔다니 그다음 다시 어떻게 했냐면 아, 이거 아닌가 비어 해 가지고 어디로 갔냐면 A로 다시 이동을 했어요. 자, 그렇다라고 할 때 이 사람의 총 이동거리는 얼마냐라고 한다면 이동거리는 어때요? B에서 C로 갔죠? 그럼 얼마다? 아, 3m를 갔구나. 근데 C에서 다시 또 어디로 갔어요? A로 갔죠? C에서 A거리는 3m니까 6m. 총 얼마가 되느냐? 9m가 됩니다. 자, 이게 이동거리. 근데 위치는 어떻게 바뀌었느냐? 변위라고 한다면 B에서 출발을 했죠? 이거 최종적으로 어디에 도착했어요? A로 도착을 했습니다. 그럼 어느 쪽으로 갔다? 왼쪽으로. 자, 좌로. 얼마를 갔다? 좌로 3m를 이동을 했다. 움직였다라는 거죠. 최종적으로는. 자, 무슨 말인지 알겠나요? 이동거리는 얼마가 되겠지만, 9m가 되겠지만, 변위는 얼마가 되겠다? 좌로 3m가 되겠다. 좌로 3m. 즉, 지금 뭐가 나오고 있느냐? 방향이라는 게 나오고 있더라 라는 말입니다. 방향이 지금 나오고 있죠. 아, 그래서 변위는 뭘 포함하는구나. 위치의 변화니까 방향을 포함을 하는구나. 그래서 뭐 내가 예정했던 거리보다 이제 앞으로 가게 되면 이제 이쪽은 이제 플러스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반대로 갔을 때는 마이너스 이렇게 표시를 해주기도 해요. 그래서 플러스 방향이냐 마이너스 방향이냐 양의 방향이냐 음의 방향이냐 라고 하는 이런 개념이 적용이 되는 게 뭐다? 변위다 라는 거. 그래서 표시할 때도 뭘 표시해줘요? 이 화살표를 표시해주더라 라는 거죠. 아시겠나요? 이런 개념이 있다 라는 거 잊지 마시고요. 잊지 마시고 그러다 보니까 직선 거리에서는 이제 이렇게 표현이 되고 혹은 이렇게도 나타내 볼 수 있어요. 한번 또 다른 그림을 그려볼게요. 다음 예시입니다. 얘가 A 방향, A, B, C점이 있을 때 자, 철수라는 친구가 길을 걸어갑니다. 근데 어디로 가느냐? 최종 목적지는 C예요. C로 가는데 어떻게 가냐면 A에서 B를 거쳐서 A에서 B를 거쳐서 B에서 C를 갑니다.
자, 어디서 어디로 갔습니까? A에서 B를 거쳐서 C로 갔어요. 근데 A가 얼마냐면 A에서 B까지가 4m고요. C에서 B까지가, 아니 B에서 C까지가 3m입니다. 그럴 때 총 이동거리는 얼마가 돼요? 이동거리는 7m가 되더라. 근데 위치는 어떻게 되는 거냐? A에서 B, B에서 C니까 최종적으로는 어디로 가는 거다? 최종적으로는 A에서 C로 갔구나 라는 건데, 피타고라스 정리 많이 해봤죠? 두 선의 제곱 더해주면 여기 나오죠? 16에 9니까 25, 루트 씌우면 아, 5m.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보자면 위치의 변화, 즉 변위는 얼마가 된다? 5m가 된다. 근데 그냥 5m가 아니라 우, 위쪽. 그래서 뭐 플러스 방향으로 5m구나. 뭐 이런 식으로 나타내 줄 수 있다라는 거죠.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나타내 준다. 직선거리 그리고 이제 이렇게 방향이 나타나는 경우 혹은 이런 것도 있죠. 이렇게 나타내 줄 수 있어요. 어떤 원이 있다고 합시다. 원처럼 보이나요? 자, A 지점에서 한 바퀴를 돌았는데 한 바퀴가 6m예요. 자, 한 바퀴를 뿅 하고 돌았더니 이동거리는 얼마가 되느냐? 얼마가 돼요? 6m가 되겠죠. 한 바퀴를 돌았으니까. 근데 변위는 어때요? 처음 그 자리 그대로 왔죠. 그럼 변위는 얼마가 된다? 아, 0이구나. 변하지 않았구나. 변위는 0, 이동거리는 6m. 이런 식으로 나타내줄 수 있겠더라라는 겁니다. 아시겠나요? 이동거리와 변위에 대한 내용 이해하시겠죠?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하시면 되고, 자, 그다음 또 하나 정리해야 될 게 있어요. 근데 이 이동거리나 변위 같은 경우에, 자, 얼마를 갔느냐, 얼마나 위치가 변했느냐라는 개념인데, 요거를 이제 그러면 어떻게 나타내느냐라고 할 때 단위 시간당 가는데 얼마나 걸렸습니까? 시간에 대한 개념이 들어가게 됩니다. 얼마의 시간 동안 얼마를 갔느냐. 그래서 이렇게 이제 나타낼 수가 있죠. 자, 걸린 시간. 걸린 시간. T죠, T. 그때 얼마를 갔느냐. 자, 시간분의 거리 하면은 우리가 이제 뭘 구할 수 있어요? 단위 시간당 얼마를 갔느냐라고 하는 속력이라고 하는 거를 우리가 구해봤었죠. 언제? 중학교 때. 근데 이 속력과 더불어서 우리가 많이 혼용하던 게 있었어요. 혼용하던 거. 뭐냐면 속도라는 건데, 속도. 속력이랑 속도는 무슨 차이냐라는 거죠. 빠르기에 힘이죠. 속도는 정도입니다. 정도. 그래서 속도는 그러면 어떻게, 뭐가 그럼 속도냐라고 할 때 걸린 시간은 동일하지만 이때는 뭘 나타내주는 거냐면 변위를 나타내줍니다. 변위. 위치의 변화량. 그럼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뭐냐면 속력이라는 거는 빠르게 빠르게 얼마나 빠르냐. 근데 속도라고 하는 거는 뭐가 들어있느냐? 이 방향에 대한 부분이 들어있습니다. 방향에 대한 부분. 아시겠나요? 방향. 그리고 자, 우리 시간분의 거리, 시간분의 위치 변화량이기 때문에, 자, 시간은 우리가 보통 몇 초, 초로 세죠, 초. 거리는 몇 미터, 미터로 표현해 줍니다. 그래서 속력이나 속도의 단위는 뭐가 돼요? 미터 퍼 세크 혹은 뭐 킬로미터 퍼 아워, 시속, 초속 이런 얘기 있죠? 요거 써주더라. 그래서 속력은 V로 표시하고 속도는 이제 V에다가 이 화살표 해준다라는 거. 이동거리와 변이 했으니까 아시겠죠? 미터 퍼 세크라는 단위를 쓰더라 라는 거 아시겠나요? 이렇게 해가지고 그 개념, 속력과 속도에 대한 개념 한번 알아봤고,
다음에 이제 이걸 이용해가지고 하나 살펴볼 게 있어요. 하나 살펴볼 게 있는데, 칠판이 그렇게 크지 않아서 좀 작게 그려야 될것 같아요. 조그맣게 해가지고 하나 그려볼 게 있습니다. 조그만한 그래프를 하나 그려볼 거예요. 조그만한 그래프를 하나 그려볼 건데, 자, 여기는 S. 뭐죠? 이동 거리죠? 자, T. 그러면 시간이죠? 그래서 이제 눈금을 한번 나타내 볼 거예요. 1, 2, 3, 4, 5. 2, 3, 4, 5. 이렇게 되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1, 2, 3, 4, 5. 이렇게 표시해 줍시다. 2, 3, 4, 5. 여기는 단위가 뭐겠어요? 초. 여기는 미터겠죠, 미터. 자, 이렇게 나타내 주고, 이제 봅시다. 이제 뭘볼 거냐면, 이거 지금 뭐예요? 이동거리와 시간. 그래서 ST 그래프라고 해요. ST 그래프. 자, ST 그래프가 있을 때, 자, 첫 번째. 똑같이 이제 시간은 동일하고 이동거리도 동일하다고 할 때, 자, 1번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떻게 가냐면, 가는 친구가 있고요. 자, A라는 친구가 이렇게 갔다고 합시다. A라는 친구. 근데 이제 B라는 친구가 있는데, B라는 친구는 어떻게 이동을 했냐면, 예를 들어서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갔다고 합시다. 이렇게 갔다고 합시다. 여기가 B. 그다음에 뭐 C라는 친구는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갔다고 합시다. C. 이렇게 됐을 때, 이렇게 됐을 때, 자, 생각해 볼 거는 뭐냐? 처음 시작과 그다음에 총 이동 거리는 다 어때요? 동일합니다. 시간도 동일하죠. 자, 이럴 때 우리는 하나 이제 볼 거는 그거죠. 자, 뭐냐? 결과적으로 봤을 땐다 어때요? A, B, C 셋다총 5초 동안 얼마를 이동을 했다? 5m를 이동을 했다. 그래서 총 5초 동안 5m를 이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1m per sec라고 하는 이런 결과가 나오죠. 이런 결과가 나오죠. 그럼 이거를 뭐라고 부르느냐? 처음부터 끝까지 단위 시간과 어느 두 지점 하에서 얼마 시간 동안 총 얼마를 갔느냐라고 하는 이런 게 평균 속력이 되죠. 평균 속력. 근데 A 같은 경우는 일정하게 움직였죠. 그래서 이거는 등속 운동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A 같은 경우는. 근데 B나 C는 어때요? 속도가 좀 다르죠. 중간에 좀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그럼 정해진 시간 하에서 얼마의 빠르기로 움직였느냐라고 하는 어떤 개념? 순간 속도에 대한 개념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순간 속도. 그러면 순간 속도는 어떻게 구하느냐? 이거는 기울기로 구해주는 거예요. 기울기로 구해줍니다. 기울기.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럼 기울기 어떻게 구하면 돼요? 기울기 어떻게 구하면 돼요? 여기서의 기울기 어떻게 됩니까? 단위에 대한 기울기로 구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이 구간 하에서의 기울기로. 그럼 기울기는 접선 대가지고 구하면 되죠. 이게 지금 직선이라서 되게 간단하죠. 여기서 여기까지는 이제 B 같은 경우는 순간 속력이 얼마가 돼요? 2에 4니까. 2m per sec로 가다가 뭐 2부터 5초까지는 얼마로 갔어요? 4초 동안 3초 동안 얼마를 갔다? 1 갔다. 이렇게 해주면 되는 거죠. 자, C 같은 경우는 3초 동안 2m 갔으니까 3분의 2m per sec 갔다가
그 다음에 어떻게 됐어요? 2초 동안 3m 갔다. 2분의 3m per sec. 이런 식으로 이제 순간 속력이 나오게 되는 거죠. 속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대신 속도를 고려할 때는 뭐 해줘야 돼요? 뭘 해줘야 돼요? 방향까지 생각을 해줘야 되더라 라는 거 잊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알겠죠? 그 다음 또 하나 그래프를 더 그려서 살펴볼 게 있는데 한번 또 볼게요. 이번에는 무슨 그래프냐 비슷한 그래프이긴 한데 이번에는 여기가 뭐가 되냐면 V 속력이 됩니다. 속력. 그리고 여기는 T VT 그래프 속력 시간 그래프예요. 단위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미터 퍼 세크 여기는 초 이렇게 되겠죠? 1, 2, 3, 4, 5 1, 2, 3, 4, 5 이제 여기 있는 거를 1로 옮겨볼 건데 자 A부터 옮겨봅니다. A 같은 경우는 1초에서 1 같죠? 그러니까 1, 2, 3, 4, 5 A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느냐 일정하게 속력 유지가 됩니다. 그렇죠? A 같은 경우는 지금 뭐하고 있냐면 등속 운동을 하고 있어요. 등속 운동을 그쵸? A 같은 경우 등속 운동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자 B는 어때요? B는 2초까지는 얼마 갔어요? 2초까지는 4m를 갔다. B는 2초까지는 4m를 갔다. 간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떻게 갔어요? 자 나머지 3초 동안에는 1m 갔네요. 하나, 둘, 3초 동안 1m를 갔구나. 이렇게 3초 동안에 얼마 갔어요? 1m를 이동을 했죠. 1m. 그럼 초당 얼마씩 간 거예요? 여기 밑에 있지? 이렇게 갔겠죠? 네, 갔겠죠? 자, 이렇게 갔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 3초 동안 2m 갔어요. 자, 3초 동안 2m 갔으니까 얼마의 속도로 갔겠구나. 3초 동안 2m 갔으니까 초당 얼마씩 간 거야? 3분의 2씩 간 거죠? 자, 3초까지는 3분의 2씩 이렇게 갔다. 자, 네, 가게 되었고. 그 다음에 여기 2초 동안에는 얼마를 갔어요? 3 갔죠? 3. 아, 이게 4가 아니군요. 이게 4가 아니라 2죠? 2. 이렇게. 뭔가 이상했죠? 이상해 4에 간 거니까 이렇게 간 다음에 이렇게 갔고. 이 같은 경우는 이제 얼마? 2분의 3이니까 1.5네요. 이렇게 4이겠죠? 이렇게 이동을 했습니다. 자, 그럴 때 이 각각의 넓이가 뭘 의미하느냐. 이 넓이는 뭘 의미하냐. 봤더니 A의 총 넓이는 얼마예요? 5. 그리고 곱해주면 여기 5초 그리고 여기는 1m per sec. 세크씩 사라지니까 5m가 나오네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A니까 4. 여기 해주면 아까 총 1m 같죠? B도 마찬가지로 5m 나오고 그 다음에 여기 파란색도 어때요? 처음에 여기 얼마 갔고 자 3분의 2에 3 그럼 2m 여기 2에 1.5 해주면 3 해서 여기도 5m가 나옵니다. 다 5m 나오네요. 이게 다 뭐였죠? 아까 이동한 거리죠. 그래서 자 VT 그래프에서 여기 그래프의 넓이는 뭘 의미한다? 이동 거리를 의미한다. 그러면 속도 시간 그래프라면 뭘 의미하겠어요? 속도 시간 그래프라면 뭘 의미하겠다? 이게 뭘 의미하는 거예요? 변위를 의미하겠죠. 아시겠나요? 이렇게 우리가 나타내 줄 수가 있겠더라라는 거 잊지 마시고 일단 기본적인 개념들 먼저 정리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칠판 지워가지고 바로 또 뒷내용 이어서 한번 나타내 보도록 할게요. 네, 자 이제 상대속도에 대한 개념을 이제 짤막하게 좀 짚고 마무리를 좀 지어볼까 해요. 상대속도라는 개념이 있어서 요거 한번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상대속도라고 하는 건 이제 절대적인 개념이 아니라 이제 상대적인 개념이고요. 운동하고 있는 물체, 운동하고 있는 관측자가 또 다른 운동하는 그 물체를 봤을 때의 속도를 우리는 상대 속도라고 합니다.
자, 예시를 하나 들어보자면, 자, 자동차가 이제 달리고 있어요. 이 관측자인데, 자, 자동차가 달리고 있고, 자동차가 달리고 있고, 자, 이 A라는 자동차가 예를 들어서, 뭐, 시속 30km로 달리고 있습니다. 시속 30km/h로 달리고 있을 때, 자, 그 옆을 또 다른 차가 달리고 있죠. 자, B라는 차가 또 달리고 있는데, 얘는 시속 50km로 달리고 있더라. 그럴 때, 이 관측자인 A로부터 B는 어떻게 보일 거냐라는 거죠. A로부터 B는 그럼 어떻게 보일까요? 나는 30으로 달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얘가 정지해 있고 그냥 달리는 게 아니라 나는 30으로 달리고 있는데 그 옆으로 50으로 달리고 있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보이겠어요? 어떻게 보이겠습니까? A는 30, B가 50. 누가 더 빠르냐면 B가 더 빠른데 얼마나 더 빠르냐라고 할 때는 자 A가 30으로 달릴 때 B가 50으로 달리고 있기 때문에 자 A의 속도 30km/h 30km/h 그 다음 B는 50km/h 라고 한다면 어떻게 보이게 되냐 이때는 어떻게 구해주는 거냐면 이거 있죠 보고 있는 대상에서 나를 빼주면 돼요 그러니까 곧 뭐냐면 B의 속도에서 A의 속도를 빼주면 되는 거죠 방향 둘 다 동일한 방향이죠 그럴 때는 이제 부호는 플러스니까 그럼 어떻게 돼요? 50에서 30을 빼주면 20km/h가 나오겠죠. 아, 그러면 B의 상대 속도는 얼마가 되는구나. 20km/h. 무슨 말이냐? 나보다 얼마 빠르다. 20km/h 더 빠르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이런 거 있죠. A가 있고, B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5m/s로 공이 굴러가요. 근데 B는 A쪽으로 얼마로 오냐? 3m/s로 옵니다. A 입장에서는 B가 어떻게 보이겠느냐라는 거죠. 빼주면 되죠? 어떻게 빼주면 돼요? 여기 마찬가지로 B에서 A를 빼준다. 그러면 자 A랑 B랑 방향이 같아서 달라요. A랑 B랑 방향이 다르죠? A가 양의 방향으로 갈 때 B는 음의 방향으로 가니까 -3m/s. A도 빼주면 -5m/s.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8m/s. A가 느끼기에 B는 음속도로 날아온 거랑 똑같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즉 이런 걸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총에 맞으면 우리 아프죠. 총이 되게 빠르게 날아오잖아요. 총알이 정지해 있는데 내가 그 속도로 달려가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몸 박살 나겠죠? 그런 거. 그리고 이제 이런 현상에 있어가지고 또 하나 이제 생각해 볼게요. 우리가 차를 타고 가다 보면 가로수가 우리 뒤로 가는 것처럼 느껴져요. 그건 왜 그래요? 내가 이 속도로 가고 있는데 그러면 마치 가로수가 내 뒤로 그 속도로 가는 것처럼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원리들이 있더라라는 거. 그래서 상대 속도에 대한 개념 좀 이제 정리하셔가지고 마무리 하시면 되겠어요. 이제 이거 짧은 건데 공간이 없어가지고 따로 이제 설명을 했고요. 이제 이거 이어가지고 그 다음 내용 넘어가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